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옛날 1년 전인가요? 그때 눈물나는 희생게이머에 플레이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뭐 조회수 뭐 100만 뭐 80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챕터 2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분들과 챕터 2 한번 플레이해보죠. 오늘도 눈물나는 희생을 누가 할 것인가? 챕터 2는 아까 좀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잉여맨 챕터 2인가봐 이게. 캠프파이어다. 우와 신기하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캠핑에 왔어. 근데 여기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멤버들 팬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캠핑에 왔습니다. 즐거운 저녁식을 마치고 캠프화이어 앞에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유후 막 까르르 너무 배부르고 기분 좋다 그치 얘들아? 너무 좋다. 앞 숲속에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헐? 뭔 소리야 이게? 난 죽고 싶지 않은데. 한 명이 친구들을 위해서 문을 막아주세요. 좀비들이 문을 부수는데 3번밖에. 아 저기에 저기 온다.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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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할라 했는데 갑자기 날 막 사슬이 막 날아! 여기 우리를 대신할 팬들이 엄청 많은데 야. 네가 먼저 가면은 응? 어떡해! 어떡해.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싶구나. 댕댕아 난 이런 생각 없었다! 댕댕아 고마워. 네가 문을 막아준 덕분에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니, 있어. 아니 난 막아줄 생각 없다니까! 내면나 내가 볼 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 왜? 얘는 일찍 쉬고 싶어서 달려간 거야. 정말 막아줄 생각 없어.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댕댕아 방송에 대한 열정이었구나. 댕댕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댕댕아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아니 잊을게. 얘들아 댕댕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좀 더 살게 되었어. 댕댕이도 좋을걸? 쟨 빨리 쉬고 싶어서 죽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뭐야 이거 눈물 없이는 못 본다면서 눈물 뭐야 이거. 한 명이 좀비들이의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먹힐 순 없잖아? 어? 슬라이딩. 뭐야 이거? 오! 빨리 가는 거다 이거. 하지만 난 뭐야? 일찍 가겠어. A few moments later. 차! 차! 저 친구가 꼴등했어. 저 친구가 거야? 그러면은 어떡해. 좀비 밥이 되는 거야? 죽었다. 헐. 가버렸다. 같은데요? 호텔에 간다!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한 명이 희생해야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안녕. 잘 가. 잘 가요. 희생 잊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카이. 유하. 유가 죽었다. 한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줍니다. 아, 이게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나봐. 하지만, 다리가. 얼어있어서 발이 닿으면 온몸이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군가가 희생해줘야 되는데 누가 희생을 해주면 좋을까? 누군가 희생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다리가 되어줄 사람 없나? 다리가? 여기 다리가 되어줄 착한 친구 없나? 다리가? 아 모두 다 어? 모른 척하고 있어. 막 다 벽 보고 있다고. 아 안돼! 비호야! 아이 드디어 지나갈 수 있네. 아 미호야. 아이 드디어 지나갈 수 있네 이거. 야 무거워. 미호야 고마워. 내 발 냄새나 맡아. 구독. 식당의 좀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 저곳은 칼처럼 생겼는데 칼 먼저 짚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 어 뭐야? 칼이 아니었어. 고기가 됐어. 고기였어. 어? 제가 집었어. 아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지 죽는 거지. 고기를 집으면 좀비한테 물려 뜯기는데요. 아이고 칼이 가만히 있어도 어그로가 저쪽이네. 어 그치 그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진행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어 됐다. 아이고 잘 가시길. 근데 이 사람도 무서웠을 거야. 많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친 거라고. 어? 좀비가 왜 날아가? 야 좀비 위에 봐봐. 머리가 꽂혔어. 머리가 꽂혔는데?
다음 문이 열리나요? 더 잔인한 좀비들이 몰려옵니다. 아, 저 고기는 피하해. 에? 이 고기가 뭔데? 칼이 와! 오! 킬리아가 한 명을 죽이는 건가 봐! 오! 아닌가? 에? 아, 이거 살려달라고 비는 거네. 아. 에, 어디 한번 말해봐라! 저는 아직 못 먹어본 요리와 그의 기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뭐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전 귀여우니까요. 찡긋. 아, 네. 리아님, 너무. 아이, 저게 무슨 최후의 발언이야. 저처럼 좀... 자기 어필을 해야죠. 오케이, 핑크머리. 죽어라. 아! 역시. 말이 너무 많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가 이뻐 니가, 어? 좋아요. 뭐야, 이제 우리 파이널이야? 오! 뭐야? 오, 군인이다, 군인! 마지막 고귀한 희생. 당신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잠깐만, 저 편안한 의자가 있다. 저 의자에서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 어때? 그래, 너가 먼저 앉아. 이 의자 뭔가 수상해 보인 자, 왜 이렇게? 여기가 야, 여기에 왜 총알 냄새가 나지? 아, 여기 의자에 앉으면 죽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하자. 어? 그래. 가위가보 하자, 가위가보. 아니야, 내 생각은 왠지 저기 앉으면 안전한 것 같아. 좀비들이 달려옵니다. 그 남자의 고기. 왜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와, 좀비들 봐봐.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리아야, 고마워. 리아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똥 잘 싸고. 네. 우리 네. 그 옛날 좋았던 기억들 절대 잊지 말자. 너의 인생 나도 살고 싶어. 절대 잊지 않을게. 와. 고마워, 리아야. 리아가 희생했습니다. 리아 고마워. 어? 구조 얘기다. 여기. 얘들아, 그 달빛을 잘 있지? 얘들아, 잘 있지? 나는 살았어. 너네들이 영혼이 돼서 나를 항상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해. 잘 있고. 쓰레기 킹. 오, 자, 나는 좀비들한테 이제 구조를 당했구만. 당신은 게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여섯 명의 위성이 있었기에 말이죠. 치열한 투쟁 속에 희생당한 동료들을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그럼요. 정말 고마웠다, 얘들아. 오! 위야, 오, 리아! 너 아직도 좀비한테 물어도 깨고 있니? 리아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잖아. 리아야, 잘 지내고 있고, 살려달라는 애원한 동료를 무참히 희생시키면, 니가 이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쌉소리만 안 했어도, 살았을 텐데. 나만 아니면 된다면 남을 떠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고기 때문에 죽었죠. 제일 슬픈 이분이 보이는 건가? 미호야, 아직도 여기 있니? 인간 나 인간 다리가 되었죠.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아, 이 사람 정말 슬펐지 죽을 때. 아, 아직도 여기도 물어 뜯기고 있어? 팬이라면서. 아, 팬이라면서 희생했지. 정말 슬프다. 그리고 녹화에 꿀 빨려고 먼저 죽은 댕댕이까지. 안 슬퍼. 먼저 빨리 죽어서 녹화 꿀 빨려고 죽었던 댕댕이까지. 아이고. 얘들아, 잘 있어. 난 생존했단다. 행복했던 K.
캠프파이어였는데. 너네들의 희생 이 마음에 묻고 평생 간직할게. 아, 네. 당신만 살아남았다. 잉여맨.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쓰레기 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좀비 컨셉이라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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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